갑자기 전자장애가 뜻하지 않게 노출되는 모와 화스너.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. 모와 화스너라고 한글로 치시면 요 해당 제품사가 나오고요. 아마 유사 제품이 만드는 회사가 또 있을 거예요. 있기는. 뭐 제가 많이 검색해 본건 아니라 가지고 여튼간에 그 모아 화스너라는 회사의 클린칭 너트라는 제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부품이 많이 있어서 한 개만 꺼내 봤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보시면 요게 클린칭 너트예요. 이렇게 보면 일반 너트 같은 제품인데 여기 잘 보시면 요게 이빨 같은 게 있잖아요. 요게 이빨이 있죠? 요게 요렇게 요게 금속판에 이렇게 있으면요.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딱 박히면서 금속판에 박히는 거예요. 이렇게 박히면서 얘가 이게 판에 고정이 돼요. 그러면서 반대 쪽에서 볼트를 이렇게 물리면 이 판을 얘가 판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판에 고정된 상태로 결합이 되는 거죠. 뭐 전력 전자하는 사람이 이런 거 알아서 뭐 하냐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이게 꽤 유용해요. 어떤 때 유용하냐면 그 전력 전자 부품 중에 그 자기소자 같은 거할때 우리가 구리 판이나 뭐 알루미늄 판을 꽤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얇을 때가 있어요. 특히 구리판. 얇으면 이런 볼트류로 고정하기가 힘들어요. 이게 판이 얇으면요. 이게 탭이 날 수가 없거든요. 특히 M5짜리나 M6짜리 쓰려면 적어도 판자의 두께가 3T 정도 돼야 됩니다. 3T. 근데 문제는 구리는 두께가 3T가 돼도 이 성질이 굉장히 물러요. 알루미늄도 되게 무르고 해서 힘을 조금만 가하면 탭이 망가지거든요. 그래서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클렌칭 너트라는 이런 제품들을 써서 이런 걸 써가지고 결합력을 높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합을 클렌칭 너트로 하고 얘는 판을 물고 있는 거죠. 이게 특히 구리 같은 거쓸때 되게 유용하고요. 우리 메인트랜스나 인덕터에 가끔 구리 버스 쓸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뜻하지 않는 회사 노출 모아화스너사의 클린칭 너트. 아마 국내 제조사가 또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찾은 데는 이 회사라서 그냥 한번 알려드려 보고요. 나중에 회사 사장님 물건 많이 파시면 저좀 기억해 주세요. 여튼간에 클린칭 노트 이게 기구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이게 전력전자 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한 이 전자장애들은 기구 파트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부품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. 이 모아화스너 홈페이지 가시면 이 클린칭 노트 말고도 그 다양한 기구물 고정 제품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아마 설계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